있습니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국회, 뭐 식물국회, 불임마 다 있듯이 이거 사법 자체도 사실 상당히 또 나름대로 많은 문제의식을 좀 느끼게 하고 있고요. 행정부, 뭐 미디어, 언론, 기업, 노조, 시민단체, 결국 일반 국민에 맞지 그 어떤 그 한 사회의 국가의 가치라든지 한 사회의 규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살아있나 하는 문제까지도 이제 제기를 하시는데 뭐 각각의 입장에서 각각의 그 입장에 따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까지는 좋은데 정말 이 공동체의 가치와 국가를 자신의 이익단체에 포익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고 조정 기능도 없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 이야기를 더 할 입장도 아니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이 한 사회를 이 한 사회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기능들이 그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에 편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비행기가 초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시속으로 따졌을 때 불과 한 100km 이쪽 저쪽이긴 합니다만 초음속을 날 수 있는 비행기가 초음속을 날지 못하는 비행기는 엄청난 차이를 낸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엔진이 좋다고 해서 초음속 비행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엔진은 좋아서 음속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소재가 견뎌나지 못하면 음속으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거의 공중에서 폭파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엔진하고 소재까지는 좋은데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나와있지 못하면 이것이 초음속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그 일정 시간 동안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고 뭐 하여튼 이 초음속 비행기가 하나를 돌파한다고 하면 소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레이더 그 다음에 뭐 엔진, 뭐 여러가지 기술들이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초음속 비행기에 맞게 어드밴스가 돼야지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지 100가지 요소 중에 단 하나라도 초음속 비행기에 걸맞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면 그 비행기는 그 가장 약한 것 때문에 초음속 비행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굉장히 어드밴스 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에 상당히 올라가 있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부분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사실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과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은 다 잘하는데 뭐 예를 들어 정치가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 그건 뭐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굉장히 잘하는데 행정이 낙후되어 있다.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부분도 다 잘하는데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산업적인 경쟁력을 굉장히 확보를 못한다. 그건 또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정도의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이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업과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건 얼마 전에 딜로이트에서 펴낸 글로벌 레포트 번역한 책인데요. 제목을 이제 경쟁이 좋은 말이라고 지었습니다. 최근에 역시 이제 많은 산업들이 하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 예를 들어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기 방송과 통신이 사실은 경계가 없어지고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뭐 그 납득이 잘 안 가는 이야기지만 지금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통하고 물류가 이게 사실은 같은 산업으로 수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갸우갸우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10년, 20년 전에 자동차에 IT 기기가 장착되는 수준으로 넘어서 가지고 자동차 자체가 IT 디바이스처럼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경계가 굉장히 이제 없어지고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Borderless Industry와 Countless Opportunity인데 기존의 경계는 없어지지만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낳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돌멩이와 새끼시대 이야기를 뭐 자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기억에 한 20여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장과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한창 뭐 석유가 또 유가도 오르고 막 굉장히 또 그럴 때입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했죠. 석기 시대가 가장 소중한 자원은 돌멩이였다. 그런데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은 돌멩이가 고갈되거나 돌멩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돌멩이는 지금도 석기 시대 돌멩이가
USB가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한 2만 원에서 3만 원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급 88년은 절대로 먼 과거가 아니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마치기에는 너무나 짧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될 정도의 기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기술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술적 변화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런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건 상당히 그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저희 글로벌 자료에 아주 잘 그린 표인데 단순하지만 컴퓨터는 처음에 그 무엇으로라고 하는 컴퓨팅 파워, 즉 CPU의 속도로서 막 발전되기 시작하죠. CPU의 속도로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제가 컴퓨터를 처음으로 접한 게 80년대 후반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모든 컴퓨터는 다 독립된 컴퓨터였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하는 일을 저쪽에서 가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메일 보내고 USB에 담아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디스켓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것을 저장을 해가지고 빼가지고 저기 가서 놓고 했습니다. 그때 그걸 우리가 도시락이라고 표현했는데 스탠드얼론이라고 하는 독립된 컴퓨터였죠. 근데 그 컴퓨터가 그 소위 CPU의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가니까 CPU의 속도가 통신을 할 수 있을 만큼도 가까워졌습니다. 컴퓨터 통신까지.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커넥티비티, 즉 인터넷, 컴퓨터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 뭐 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그 커넥트가 되기 시작하니까 일단 커넥트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타난 양상은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네, 초기에는 컴퓨터를 한다, 혹은 뭐 PC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인터넷을 한다라면 당연히 PC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하죠, 태블릿으로도 하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디바이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일종의 이건 뭐 네트워크에 들어간 디바이스거든요, 인터넷 디바이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디바이스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디바이스가 매우 다양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바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필요할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걸 활용해서 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쓰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자주 꺼내고요. 그리고 굳이 전화하지 않고도 간단한 이야기는 문장 한두 개로 그냥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일종의 텔레파시